전통과 문화, 그리고 역사의 글은 6위. 6위 중 가장 으뜸의 기술, 방짜. 방짜 기술이라는 기술을 그 당시에 그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것보다도 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거예요. 불과 두드림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그릇.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생명력. 방짜 유기처럼 세균을 죽이는 그런 기기나 용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게 거의 없습니다. 방짜 유기만이 갖고 있는 멸균 효과를 검증하다. 음식을 담았을 때 어우러지는 미감이 아주 아름답고 천년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세계적인 하나의 그 악기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각을 돋우고 청각을 깨우는 방짜 유기의 신비를 파헤친다. 야트막한 산 아래 자리한 방짜 유기천. 망치질 소리가 고요한 마을의 아침을 깨운다. 셀 수 없는 두드림 속에서 태어나는 방짜 유기. 우리 선조들은 방짜 유기를 귀하고 신성한 그릇으로 여겼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 제사를 올리는 종묘제례. 종묘제례에서 음식과 술을 올릴 때는 녹그릇, 즉 유기를 반드시 사용했다. 일반 그런 식기나 이런 것도 이제 썼지만 주로 의식용, 종교적인 거, 그다음에 제기, 제사용 이런 그 조상과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유기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다. 그중 하나는 유기를 훔쳐가는 도적에 관한 것이다. 귀하게 여긴 만큼 제사를 위해 왕릉에 보관해둔 유기를 훔쳐가는 도적이 성행했다는 기록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정조 때에는 제기에 사용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손상이 있을 경우 해당 관원을 논죄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유기의 기원은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리와 주석을 섞은 인류 최초의 합금, 청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시대에는 경도강 이전부터 천류전이라는 관청에서 유기 제작을 전담하는 등 합금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있었다. 통신라 시대에 그렇게 관청이 있었다는 건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도 많고 또 그때 갑자기 발달하는 건 아니니까 쭉 써왔는데 그때 관장하는 천류전이라는 그 관청에서 관장을 했고 또 일본에까지 수출을 했고 중국에도 신라동으로 알려졌다는 시기가 그 시기고. 일본 왕실의 유물창고 정창원에는 신라에서 파견한 기술자들이 선물로 가져간 신라동 800여 점이 보관돼 있다. 이 유기들을 보려면 왕실의 허락이 필요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 일본은 그걸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뭐 이 그 신라동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끼어서 나오죠. 그리고 통일신라 이 유기를 일본에서는 재질이 특수하고 좋으니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재질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형태, 사발 형태를 물어본 줄 알고 사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발이 사발이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재료를 합쳐서 사와리동이라고 그게 말이 변해서 지금도 사와리동으로 불립니다. 신라동에 이어 고려의 유기 고려동 또한 그 명성이 높았다. 노쇠를 종이장처럼 얇게 펴는 기술은 현대 유기장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
고려시대에 이르러 유기 제작 기술은 정점에 올랐다. 조선시대에는 유기가 각종 생활용품과 민예품으로 널리 쓰이는 한편 상류층의 생활용구로 제작돼 사용되었다.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쇳물을 틀에 부어 만드는 주물유기, 불에 달구고 두들겨 만든 방자유기, 주물과 방자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반방자유기로 나뉜다. 그중 불에 달구고 두들겨 만드는 방자는 유기 중 으뜸으로 손꼽힌다. 아주 좋은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방자라는 표현이 붙은 것에서 볼 수 있듯 방자유기는 단순한 그릇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방자는 이제 구리 78%에 주석 22% 정확한 합금 비율, 아주 좋은, 질 좋은 합금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방자 기법의 본고장은 평안북도 정주의 납청지역.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납청유기는 방자유기를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뛰어난 품질로 전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봉주 유기장은 납청이 고향이다. 지난 60여 년간 납청 방자의 모든 것을 지켜왔다. 수출로 해보를 해야지 안만 잘해도 불을 못 봐야 밤새도록 뛰어들려고 해주고서 대장에 넣으면 벌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돈이 돈 많이 가는 게 아니야. 싸게 가는 거지. 그냥 수출로 해보를 해야 된다고. 곡순을 해다가서 수출로 이렇게 하진 못해. 철저하게 납청 방자의 전통 기법을 지켜온 이봉주 유기장은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해주었다. 방자 유기의 생명은 정확한 합금 비율이다. 구리와 주석이 78대 22%의 비율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섞여야만 한다. 이 비율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경우 방자 유기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분량 남은 일하다만 헛소리니까 무게를 정확하게 해서 4.5 됐다. 구리 4.5kg에 주석 1.27kg 이렇게 비율이 지켜져야 한다. 구리 주석 78대 22 그 비율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옛날 선조 때부터 쭉 내려던 비율이 통계치인데 그 비율을 했을 때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불량률도 안 나고 그 비율 때 그냥 가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겁니다. 정확한 합금 비율과 까다로운 공정을 통해 완성되기에 양반 세로도 불렸던 방자유기. 그렇다면 이 합금 비율은 언제부터 비롯되었을까? 완벽한 방자유기를 탄생시키는 구리와 주석의 황금 비율이 기록되어 있는 한 권의 책. 실학자 이규경이 19세기에 지은 오주서종 박물고변은 조선시대 유일한 화학기술서이다. 금, 은, 청동 등 여러 강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금속과 화합물의 제법과 성질,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술해놓고 있어 당시의 금속에 대해 잘 살펴볼 수 있다. 당시 향동으로 불리던 노쇠의 비율은 구리 한 근의 주석 4냥, 즉 구리 600g에 주석 약 168g으로 기록돼 있다. 방자유기의 필요 충분 조건인 구리 78%에 주석 22%의 비율. 현대 금속공학에서는 이 비율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로 현대 금속공학에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전혀 다른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금속 관련 전문 서적에도 구리에 주석을 넣어 합금할 때 주석의 함량을 10% 내외로 보고 있다. 주석을 10% 이상 집어넣게 되면은 금속 조직학적으로 델타상이라는 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델타상이라는 상의 특징이 상당히 취성이 큰 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이 주석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델타상이 증가해서 더 잘 깨집니다. 주석이 잘 깨지는 성질 때문에 주석이 함량을 높이게 되면 그 실용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금속공학의 견해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20%가 넘는 주석을 넣어 그릇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실제로 금속공학의 비율에 근거해 합금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방자 유기와의 비교를 위해 구리 82%에 주석은 18% 비율로 섞어보았다. 방자 유기와 똑같은 공정으로 제작해 비교하기 위해 금속공학에서 정한 10%보다 많은 양의 주석을 넣었다. 방자 유기보다는 주석이 3%가량 적게 들어간 상황. 구리 82, 주석 18%의 합금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불에 녹이고 달궈 바둑돌과 같은 모양의 쇳덩이로 만들어냈다. 방자 유기 합금 비율 78:22%에 따른 쇳덩이와 주석 함량을 3%가량 낮춘 쇳덩이를 각각 만든 후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보기로 했다. 방자 유기 합금 비율로 만들어진 쇳덩이는 깨짐 없이 잘 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석 함량이 3% 낮은 쇳덩이는 어떨까? 달궈진 쇠의 온도가 식기 전에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형태를 만들어 펴지기보다는 끝이 깨지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깨지는 성질을 가진 주석의 비율을 낮춘 것이 오히려 두드림 과정 중에 깨지고 있는 것이다. 공절 주석을 두르면 그 진짜 두드림 주석 그 결합도가 떨어져가지고서 끝에가 이렇게 자작자작 갈라져요. 아까 화면에 보듯이 자작자작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분으로는 성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금비를 맞추는 거죠. 방자 유기의 합금 비율은 현대 금속공학도 풀지 못했다. 방자 유기만이 갖고 있는 신비의 비율인 것이다. 똑같이 그래서 방자 유기도 그냥 상온 상태에서 그냥 78:22%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너무 잘 깨질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용기로서 사용할 수 없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그 열처리 기술을 통해서 치성이 강한 성질을 없애고 사실 방자유가 단단하잖아요. 단단하면서도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을 개발한 겁니다. 그게 방자기법입니다. 그렇다면 방자유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일까? 교육받기는 700도 내외라고 그랬어요. 700도 이하 되면 깨진다고 그래서. 그 첫 과정은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 것이다. 쇳물을 부을 돌판에 미리 돼지 기름을 바른다. 분리가 쉽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용해된 쇳물을 돌판에 부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쇳덩이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무언가 계속 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톱밥이다. 톱밥을 안 뿌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 쇳물 온도가 한 1300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나오자마자 상온에 되면 급격하게 그냥 쇳물이 식어요. 표면이. 그거를 표면에 그 식는 거를 차단해가지고서 차단하면서 온도가 이제 톱밥이 타면서 열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또 죽여요. 산소를 태우면서 쇳물 불 때 산소가 차단되면 그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산소를 그냥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가공성이 좋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쇠는 식으면 가공할 수 없다. 톱밥은 산소를 차단해 표면이 식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 식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면서 쇳물의 주조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돌판에서 만들어진 동그란 형태의 쇳덩이. 마치 바둑알처럼 생겼다고 하여 바둑이라고 부른다. 바둑은 700도에서 80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달구거나 겉만 달구면 깨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바둑을 계속 두드리며 펴나간다. 바로 내핌질. 네 명이 모여 앉아 바둑을 얇게 펴서 늘려가는 과정이다. 내핌질은 지금 번역 집이 풀무 부리는 사람 따르셔야 되고 달카주는 사람 따르셔야 되고 또 집게를 돌려주는 사람 따르셔야 되고 망치질 하는 사람이 마흔 세 사람이 아니니까 여섯 사람 돼야 되잖아. 혼자 하게 되면은 혼자 하면 저 한 사람이 세 시간 하는 게 아니고 다 시간도 해야 돼. 바둑을 달구고 망치질하는 과정이 계속된다. 적절한 온도 유지와 장인들의 호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어느 정도 펴진 바둑은 모양 잡기에 들어간다. 울퉁불퉁한 테두리를 매끈하게 잘라준다. 이건 한 번이나 됐네. 잘 됐어 이제. 그만큼 하면 돼. 시글시글 지금은 안 먹어. 됐어 됐어. 한 번에 해야 돼 생각해요. 또 부동산 가서 연료 값이 얼마나 되고 시간이 얼마나 소모돼. 그 식기 전에 잽싸게 베어야 돼. 식으면 숨는 건 한 번에 베고 다섯 번 이렇게 달궈줘도 동그랗게 못 벼, 숨는 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숨는 거에 한번 달래게 되면 힘이 드는 거야. 겹도질이 끝난 바둑은 다시 불에 달궈야 한다.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바둑에 계속 풀무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달랐다, 잘 됐다. 그래, 쳐봐줘. 이 과정부터는 여러 개의 바둑을 겹쳐서 두드리게 된다. 이렇게 겹쳐 두드리는 과정을 우김질이라고 하는데 역시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 바둑을 펴고 늘리며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한 개씩 두 개씩 하는 것보다는 세 개, 세 개에서 열 개 같이 하게 되면 능률이 확실히 더 오른다고. 올해 또한 열을 보존할 수 있고, 그렇지? 얇은 놈 하나 이렇게 놔둔 것보다 열 개 이렇게 같이 뭉쳐놓게 되면 열이 올해 또한 보존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쇠가 문문하게 해주고 잘 늘어난다. 고루고루 잘 늘어나. 수천 번의 두드림. 방자 유기는 불과 망치질로 완성되는 그릇이다. 하나하나의 두드림이 빚어내는 예술인 것이다. 겹쳐서 망치질을 하던 바둑을 서로 떼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냄질이다. 냄질이 끝난 바둑을 우겔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릇의 형태가 잡힌 것을 볼 수 있다. 우겔이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 달구게 되는데 두께가 얇아진 만큼 신속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우겔이를 잘 달구어 늘리는 작업, 즉 닥침질이 이어지는 것이다. 어느 정도 달려야지 늘어나는데 그 몇 도라 이렇게 우리가 그거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육안으로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그
달았다 하는 정도 되게 되면 내려놓거든요. 닥친질이 끝나면 우길이에 간수를 바르는데 불에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생긴 표면의 시커먼 막들을 벗겨내기 쉽도록 바르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열 처리가 남았다. 충분히 달궈진 그릇을 빠르게 찬물에 담근다. 바로 담금질이다. 이 과정에서 합금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거 이 쇠는 이 담금질 하기 전에는 쇠가 강해요. 유리가 강하기 때문에 깨집니다. 강하다는데 열 처리하게 되면 물렁물렁해야 돼요, 쇠가. 많이. 그렇다면 담금질을 하지 않은 그릇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직접 망치로 두드려 보았다. 찬물에 급히 식히지 않은 그릇은 금세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금질한 그릇은 어떨까? 이거 이제 불이 안 달고 그냥 때려도 이거 안만 때려도 이거.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도 깨뜨리려면 불을 한번 구웠다 공냉시킨 다음에 해야 깨지 안 깨져. 담금질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담금질 전후의 조직을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다. 열에 달군 다음 찬물에 담궈 냉각하기 전의 조직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담금질 하기 전에는 그 조직을 보면 금속 조직을 이제 보게 되면은 델타상이라는 게 있어요. 델타상이 말씀드렸던 아까 취성이 강한 성질이 갖고 있는 상들이에요. 델타상의 특징이 취성, 그러니까 잘 깨진 성질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상온에서는 가공을 할 수 없겠죠. 다음은 담금질 후. 즉 고온에서 급냉하는 과정을 거친 후의 조직을 살펴보았다. 담금질 전후의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담금질 하게 되면은 그 취성이 큰 델타상이 베타상으로 바뀐다. 베타상이라는 건 상당히 연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베타상이 바뀌어서 그때는 가공할 수 있습니다. 가공한다는 것은 두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담금질을 마친 그릇은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벼름질을 거치게 된다. 모양이 제대로 잡혀진 그릇은 마지막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은 방자육이 고유의 빛깔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표면의 탄 자국이나 흠집을 깨끗이 다듬어내는 이 과정을 가질이라고 한다. 대전을 통해 가질이 잘 될 수 있도록 비딜판을 밟아주는 사람과 그릇을 돌려가며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한다. 방자 고유의 은은한 빛깔이 나올 때까지 가질은 계속된다. 제작 과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묻어나는 질감과 빛깔. 방자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 번화가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다.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은은한 황금빛의 그릇들. 이 한식당은 음식을 담아내는 모든 그릇을 방자유기로 사용하고 있다. 방자가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주지 않으면 음식이 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승한 노력을 들여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잡아줬을 때는 어느 나라 음식보다도 품격과 이상을 더합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방자유기. 방자유기를 통해 옛 추억을 떠올리는 손님들도 많다고 한다. 내가
저 아주 어렸을 때 그 옛날 부모님들이 유기그릇에 밥 줬거든요. 그때 그 녹이 슬어가지고 그걸 닦던 기억도 나고 상당히 그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용기인데 여기에 음식을 담는 거 보고 정성이 대단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으로 빚어진 그릇이기에 담아내는 음식에도 정성을 더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요새 많이들 안 쓰는 그릇이다 보니까 희소성도 많이 있고 또 보면 볼수록 그 광택이 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담을 때마다 더 하나라도 더 예쁘게 담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상류층의 반상기로 사용되었던 방자육이. 이 그릇에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방자육이의 음식을 담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방자육이는 분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더물어준다는 게 가장 이로운 점입니다. 그 517 세균이라는 게 출혈성 대장균 세균이에요. 그 세균이 죽는다면은 일반적인 세균은 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건강을 갖다가 도와주는 지킴이로서도 아주 한 몫을 단단히 합니다. 방자육이를 일컬어 생명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방자육이의 멸균 작용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실험실을 찾았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세균은 5157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일본에서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병원성 대장균으로 그 위험성 때문에 죽음의 균으로도 불린다. 대장균 5157균은 그 장관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대장균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 그 대장균 5157은 우리 몸에 10마리나 100마리 정도로 아주 작은 숫자만 들어와도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 증상은 물론 이제 설사도 유발시키지만 장관에서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특히 어린아이나 혹은 노인들,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 이런 경우는 그 증상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5157균을 세 가지 그릇에 담아 배양해 보았다. 스테인리스, 방자육이 그리고 사기 그릇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멸균된 물에 저희가 키워놓은 5157균을 접종을 하고요. 그 접종된 물을 10ml씩 각 사기 그릇, 방자육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게 됩니다. 하루 동안 방치하면서 얼마나 균이 제어가 되었는지 다음 날 선택 배지에 깔아서 확인하게 됩니다. 5157균을 접종한 물을 각 그릇에 담았다. 5157균이 가장 활발하게 배양되는 환경을 갖추게 되는데 섭씨 36.8도, 습도 15%를 유지한다. 세 가지 그릇을 배양기 안에 24시간 동안 두었다. 각 그릇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방자육이에서 배양된 세균을 옮겨 담아 배양지에 넣은 다음 다시 하루 동안 배양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기 그릇과 스테인리스 그릇 역시 똑같은 과정으로 하루 동안의 배양을 다시 거치게 되는 것이다.
사기 그릇, 방자 유기,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오이로칠균은 어떻게 자라났을까? 스테인리스와 사기 그릇에 균을 10만 마리 수준으로 접종을 한 다음 날 확인한 결과 처음에 접종했던 10만 마리 수준으로 균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사기 그릇과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배양된 오이로칠균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방자 유기에서는 오히려 모든 세균이 멸균된 것을 볼 수 있다. 구리온이 이제 세균 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세균 몸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그 금속이온하고 결합하고 그것이 이제 세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 그걸 갖다 교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구리온이 그 세균 몸 바깥에서 붙어서 그걸끼리 서로 뭉치게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지면대로 못 움직이게 됨으로 해서 죽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작에 의해서 세균이 죽게 됩니다. 방자 유기의 경우 배양기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에 모든 오이로칠균이 멸균돼 사라졌고 사기 그릇과 스테인리스 그릇에 있던 세균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자 유기가 가진 멸균력이나 아름다움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보다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현대화 공정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방자 유기를 만드는 전체 과정은 똑같지만 수천 번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해 제작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풀무질로 불길을 유지하던 화덕을 대신해 불길이 꺼지지 않는 현대식 화덕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망치질을 하는 대신 기계가 일정한 속도의 망치질을 계속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다가 돌아가면서 이 그 공이가 올라왔다는 덜구꽃이 짓대도록 짓대 늙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보단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의 현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업무가 남들에서 장사를 하죠. 그릇을 불에 달군 다음 차가운 물에 빠르게 식히는 담금질 과정도 똑같이 진행된다. 담금질을 끝낸 그릇들이 마지막 공정인 가지를 기다리고 있다. 비빔판을 발로 밟아 가지를 하던 전통 방식을 대신해 전기 모터가 유기 그릇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낸다. 방자 유기 특유의 질감은 사라졌지만 은은한 고유의 빛깔만큼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방자 유기. 하지만 한때는 우리 생활에서 사라질 위기를 겪은 적도 있다. 첫 번째 위기는 일제강점기였다. 일본이 강제로 녹그릇을 공출해가면서 조선시대 유기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땅속에 유기그릇을 묻어 감춰두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유기가 그렇게 많이 쓰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제 유기가 급속도로 이제 안 쓰기도 하지만 많이 공출을 해갔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그 유기는 사실 동이 78%이기 때문에 동은 무기, 조선시대도 동전 만들 때 녹여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무기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유기들을 다 공출해갔고 연탄을 사용하면서 유기는 사용에 불편한 그릇이 되었다. 일산화탄소에 변색되기 쉬운 유기보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봉주 유기장 역시 그 시기를 힘겹게 겪어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 전통의 그릇 방자 유기. 이봉주 유기장은 그럼에도 방자 기법을 놓지 않았다. 방자를 이용한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것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또 이제 그 팔리는 거
그 기법이 그걸 우려서 진깽가리면 그러게 해주고 다시 재기했지. 진과 깽가리는 방짜 기법의 맥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방짜 기법은 악기를 통해 새로운 꽃을 피웠다. 이봉주 유기장이 전통 방짜 기법으로 제작한 대형 징. 징은 방짜 유기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딴 거는 안 돼. 소리가 안 나서. 방짜 기법으로 제작한 징이나 종은 그 소리부터 다르다. 은은하고 여운이 오래 남는 깊은 소리다. 이곳 박물관에 유일무이한 전시품이 있다. 바로 초대형 징이다. 불가에서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대징은 현재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크기의 방짜 징이다. 특대징은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쇠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름이 162cm되고 무게는 98kg입니다. 이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하여서 방짜유기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징은 왜 방짜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 방짜로 만든 징의 음향학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했다. 소리공학자인 배명진 교수를 찾아 직접 분석해 보았다.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이 결을 탁 피면은 자기 재질끼리 짱 연결이 돼 가지고 곧장 전달되니까 아주 그 올곧은 소리, 맑고 쾌활한 소리가 들린다. 또 거기다 덤으로 얹는 것이 가벼우니까 쉽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진동판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저런 맥놀이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죠. 주물로 만든 징은 아무런 여운이 없다. 방자로 만든 징은 여운이 오래 지속된다. 저 그래프가 이제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이 왼쪽 그래프는 파형을 나타내는데 쾅 치면 타격음이 되고 그리고 소리가 진폭이 쭉 감소를 해버리죠. 저게 이제 주물징 같은 경우에는 1, 2초 사이에 다 사그러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방짜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가 한 7, 8초까지도 아주 큰 소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악기가 이 특히 우리나라 악기는 긴 여운의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방짜징이 아니면 그런 소리를 못 낸다는 거죠. 방짜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전통 타악기인 꽹가리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인 물건을 맹결하라 이거지. 내가 그래서 이제 전화드렸는데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지금 현재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시장 개척을 연구해 나가야만 이 방짜유기법이 전수되고 발달되겠다. 수천 번의 두드림으로 빚어지는 인내의 그릇 방짜유기. 생명을 담고 품격을 더한 전통 방짜유기 속에서 선조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다시 본다.